우리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 불법 선거가 발을 못 붙이도록 루킹 감시단을 발족할 것입니다. 24시간 눈을 크게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고 강력하게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드루킹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나 걱정하게 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드루킹에 의한 불법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수사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고 당시 후보인 문 대통령의 신복이었던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안 후보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 이와 같은 불법 선거가 발을 못 붙이도록 드루킹 감시단을 발족할 것입니다. 24시간 눈을 크게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고 또 강력하게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